네, 준비되셨으면은 상황과 소식을 밝히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야권 단일 후보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국민의힘 합류 의사는 당장 없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 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입당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통합 경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나오고 계십니다. 또 경선 방식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유불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강구하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한 인터뷰에서 누가 나오면 야권 서울시장 후보는 힘든 상황이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사실 야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 끝에 한 결심입니다. 결국은 그 서울 시민분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번 서울시장 출마로 대권 출마 의지는 2022년 대권 출마 의지는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권 출마는 일단 접은 걸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선거에서 이기고 좋은 시정을 통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가정이긴 한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이기더라도 사실 2022년 대선에는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만약에 서울시장이 당선되셨을 경우 또 재출마를 한다고 보면 될까요? 서울시장에.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야권의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그 기존에 제안하셨던 혁신 플랫폼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구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혁신 플랫폼 말씀드렸을 때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제1야당만이 아니라 또 중도와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판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선만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런 비전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간 서울시장 선거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 출마 배경 설명을 하실 때 그때 당시와 상황이 그렇게 나아진 것도 아니고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근데 결심을 바꾸신 이유가 있다고 그 가장 큰 계기라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를 보고 아셨을 겁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 절차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도 의사 입장에서 이번 백신 구매 관련해서 국민들께 솔직하지 못한 그 부분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